안녕하세요. 디바의 추성, 추성 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스타일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좀 이 스타일인데 되게 여자 쇼콘 느낌인데 앞머리 느낌이 약간 옆으로 들어가죠. 이 사진 너무 예뻐서 제가 이 머리 한번 시연 한번 해볼텐데요. 이 머리 느낌은 앞머리가 살짝 옆가르마 느낌에서 형태감이 지금 약간 가르마가 없는 듯한 느낌으로 한쪽으로 쏠리면서 살짝 있죠. 내추럴하게, 내추럴 가르마 느낌. 근데 가르마 느낌은 딱히 보이지 않고 이 커트가 좀 재밌는 느낌은 지금 라인에서 레이어드한 느낌에서 약간 웨이트라인이 잡히면서 다시 레이어한 느낌, 이런 느낌이 좀 재밌어서 제가 오늘 이 커트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섹션은 전반적으로 윗라인의 레이어드 네일 부분 형태 크게 하나 나눴고요. 사이드 느낌에서 이어투이어 라인을 발랐고 중심점에 섹션을 하나 이렇게 남겨뒀어요. 이 부분은 오늘 제가 약간의 투블럭 느낌으로 들어갈 거고요. 버티컬 느낌으로 형태를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윗라인 먼저 버티컬로 좀 짧게 들어갈게요. 라인을 버티컬 느낌으로 그대로 연결하면서 커트하겠습니다. 바로 돌아가면서, 몸이 돌아가면서 버티컬 느낌으로 커트. 전체적으로 몸이 다 돌아가면서 커트 해볼게요. 느낌. 자, 라인까지 사이드 끝에까지 라인감 자르셨다고 하면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버티컬로 잡았으니까 호리전탈 느낌으로 연결을 한번 어느 정도 커트 느낌이 됐는지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르셨다 그러면 반대쪽 라인도 동일하게. 오늘의 포인트는 앞머리일 것 같습니다. 앞머리. 레이어드가 형성되면서 앞쪽으로 이렇게 오는 느낌의 스타일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라운드를 주시면서 가이드 체크하시면서 버티컬 라운드 커트 해주세요. 쭉 끝라인까지 연결해주세요. 이렇게 모두 다 자르셨다고 하면 동일한 방법으로 체크. 라운드로 잘랐기 때문에 약간씩 라운드적인 느낌으로 판넬을 약간씩 돌아가는 느낌으로 체크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르셨다 그러면 드라이 한 다음에 다시 자를 겁니다. 윗라인. 이 느낌에서 웨이트가 형성이 되면서 좀 가벼운 느낌의 웨이트 느낌을 잡고 싶더라고요. 근데 웨이트 잡는 느낌은 가장 편하게 그냥 잡으려고 하면 그냥 호리존탈 느낌으로 호리존탈의 느낌으로 각도를 내려서 자르시게 되면 무게감이 많이 생기는데요. 저는 이 무게감의 느낌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의 웨이트 느낌을 잡고 싶어서 연결되지 않는 디스커넥션 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티컬 느낌으로 90도 느낌을 잡아보겠습니다. 90도 느낌으로 잡고 컷을 한 다음에 한번 내려볼게요. 이 정도 웨이트가 좀 형성이 됐다는 게 좀 느껴지시죠? 라운드성으로 한번 커트를 다시 연결하면서 할게요. 라운드로 섹션 그대로 보시면서 동일하게 라운드까지 모두 다 자르셨다고 하면 체킹해주세요. 어느 정도 체킹을 하신 다음에 다시 반대쪽으로 라인을 자르겠습니다. 커트를 하실 때 보면 이런 느낌의 스타일, 제가 지금 오늘 자르려고 표현하려고 하는 스타일은 어떤 느낌으로든지 다 자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오늘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잘라볼 텐데 정말 이런 똑같은 커트여도 다른 패턴으로 어떻게 하면 다르게 할까 고민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만의 느낌을
좀 어떻게 더 표현할까 뭐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는데 오늘 저는 조금 기본적인 느낌의 버티컬의 느낌으로 형태를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커트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 라운드 커트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가이드 체크. 가이드를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가이드 잊어먹으시면 뭐 거의 어렸을 때 거의 집 잃어버린 느낌이 좀 들죠.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집에 이사 가가지고 엄마가 분명히 가르쳐줬거든요. 집은 이렇게 해서 몇 번 타고 이렇게 와라. 저 어렸을 때는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어요. 바로 앞에 이렇게 학교 다니는 게 왜 그랬는지 몰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집에서 내렸는데 버스에서 내렸거든요. 그 정류장에서는 딱 내 코스에서 딱 내리라 해서 딱 내렸어요. 내렸더니 집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갔는지. 그래서 울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 저희 형님이 오더니 야 이거 집 여기 앞이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찌나 기쁘든지 3%로 빠졌네요. 다시 한번 열심히. 이 커트 머리 사진을 뒷머리가 전체적으로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옆 라인의 쉐입으로만 봤을 때는 연결만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연결 느낌을 하셔도 되는데 치는 느낌도 있고 더 뭐 웨이트 느낌을 좀 더 주셔도 되는데 저는 90도 느낌으로 오늘 형태 한번 연결해 볼게요. 90도 느낌으로요. 90도 라인으로 버티컬 느낌으로 형태를 자를 거예요. 쭉 약간 여기에서도 라운드 느낌으로 조금 라운드성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잘랐다는 느낌 잊지 마시고요. 반대쪽 느낌도 동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머리 보면서 제가 햇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드리 햇번. 그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요. 그냥 간결하잖아요. 옛날 스타일인데도 뭔가 좀 오묘하면서도 깔끔하면서도 되게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오드리 햇번 헤어스타일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사진 보는데 약간 오드리 햇번이랑 좀 닮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스타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오늘. 자, 다시 한번. 죄송해요. 자꾸 3%로 빠지죠. 오늘 태풍이 와서 그런지 3%로 많이 빠지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라인. 쭉쭉. 이런 식으로 이제 잘라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라보고, 웨이트 느낌을 형태를 한번 이렇게 잡아보세요. 어느 정도 웨이트 느낌이 있는지 형태를 한번 보고, 아래쪽 라인은 아무래도 레이어드가 급격히 많기 때문에 좀 가라앉는다는 느낌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윗라인은 레이어드. 이제 여기에서 형태를 보셨다고 하면 저는 레이어드를 한 번 더 낼 거예요. 여기에서 이 각도로 느낌. 바로 들지 마시고 이 각도로 라인감을 좀 짧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정도까지죠. 그래서 이거는 돌리지 마시고 굳이 레이어드 많이 낸다는 느낌으로 자, 저는 이 정도까지. 오케이. 자르셨다고 하면 앞머리 느낌은 이제 좀 길이감을 남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 있죠? 이 잘라놓은 지점으로 모두 다 디렉션을 해서 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해서 모두 다 디렉션 한 지점으로 자, 이 지점으로 더 이상 밀지도 않을 거고요. 그냥 한 지점으로 이 각도로 그대로 쭉 한 지점으로 모두 다 디렉션. 자, 그럼 앞머리가 되게 지금처럼 길어지겠죠? 이 부위는 앞머리는 다시 제가 자를 거기 때문에 좀 더 일부러 레이어드만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느낌으로 잡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까지 자르셨다 그러면 이어라인 부분 있죠? 이 부위가 보면 되게 얄쌍한 느낌으로 이렇게 좀 붙는다는 느낌으로 형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외국인 모질은 레이어를 동일하게 넣어도 뜨지 않잖아요. 이렇게 붙어서 쉐입에 이렇게 감싸지는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쫄은 느낌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약간 생머리라든지 막 디지털들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펌을 하시든지 아니면 약간 다운펌을 해서 약간 그 느낌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느낌에서는 앞쪽 라인으로 기어 라인을 제가 좀 깨끗하게 한번 타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타볼게요. 타는 느낌으로. 그래서 귀 중심점까지 이렇게 된다는 느낌으로. 여기는 조금 앞쪽도 살짝 자를까요? 근데 너무 짧게 하면 길이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적당한 느낌으로. 상태 보면서요. 너무 무거워지는 부위만 길이가 조금 없애겠습니다. 이 정도 느낌으로. 트라이앵글 느낌, 라인에 이어라인 깨끗하게 잘랐습니다. 여기까지 자르셨다고 하면 윗라인에 가이드 만드셨죠? 그리고 뒷라인에 가이드 만드셨잖아요. 이 느낌을 보시게 되면 가이드가 보이세요. 이렇게요. 지금 잘라놓은 가이드 보이죠? 이 느낌으로 모두 다 뒤쪽으로 디렉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뒷라인으로 모두 다 디렉션이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커트 해볼게요. 한 지점으로. 자, 그럼 레이어드가 좀 생기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코너 부분 있죠? 이 코너 부분도 한번 레이어드. 근데 모두 다 디렉션 한다는 거. 오늘은 앞쪽 느낌에 가서 한 번 더 자를 거기 때문에 그냥 디렉션 하는 느낌으로 커트하고 있습니다. 앞머리랑 좀 이따 같이 맞출 거거든요. 이렇게 잘라주셨다고 하면 이제 속라인과 겉에 라인의 층을 이제 예쁘게 떨어지는 부분을 브랜나루를 살짝 이런 식으로 감싸준다는 느낌으로 커트를 해주세요. 살짝 앞쪽으로 또 한번 약간 레이어드한 느낌이 조금 많이 드네요. 쭉쭉쭉쭉쭉. 이런 식까지 잘라주셨다고 그러면 반대편도 동일하게. 라인감을 윗라인을 자르셨다고 하면 동일한 부분으로 오셔서 가이드 체크 꼭 하시고요. 가이드 보시고 이 라인에서 먼저 90도 느낌으로 모두 다 디렉션 해서 잘라주십니다. 이렇게 잘라주셨다고 하면 코너 부위 나오신 부위만 모두 다 디렉션. 이런 식으로 다 잘라주셨다 그러면 스타일이 이마 중간 정도까지 커트를 하고 있잖아요. 이 느낌에서 레이어드. 근데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적당히만. 적당히만. 그리고 앞쪽 라인의 가이드와 어느 정도 연결하는. 이렇게 자르셨죠? 이 느낌에서 위쪽 라인 앞머리 느낌의 레이어드 층이 하나 생길 거예요. 아니, 좀 전에 디렉션 한 부분과 앞머리 잘랐던 부분 이 부위에서 무게감만 빼주세요. 이렇게 길이 남겨두고 무게감만 한쪽으로 이쪽 제가 서 있는 방향으로 모두 다 디렉션해서 커트합니다. 자, 쭉쭉쭉쭉쭉 이런 식으로 커트를 했고요. 너무 길어진 부위는 조금 더 라인감 앞머리 느낌의 한쪽이 끝에 떨어지는 부분 처음 떨어지는 앞머리 길이는 맞는데 이쪽은 좀 더 길겠죠. 이 부위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몸이 반대쪽으로 온 다음에 라인이 너무 길어진 부위는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서 커트를 이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도 층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앞쪽으로 한번 들어서 가장 길어지는 부위 이런 식으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길이감을 어느 정도 맞췄다고 하면 어느 정도 맞추셨죠? 그러면 이제 말리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커트라인 디테일하게 저는 지금 이렇게 앞라인과 레이어드를 이제 연결을 해봤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커트의 느낌은 전체적인 형태를 이렇게 다 만들었다고 하면 정말로 중요한 게 디테일 질감, 어디를 무겁게 할 거냐, 가볍게 할 거냐 이 차이에 따라서 느낌이 정말 틀려지잖아요. 저는 디테일하게 커트를 이어서 나가보겠습니다.
레이어드 어느 정도 연결된 부분까지 이렇게 깨끗하게 잘라주세요. 저는 이렇게 자를게요. 뒷머리는 조금 드라이로 붙였어요. 너무 떠서요. 일단은 오늘 그냥 일자 느낌? 오늘 느낌은 그냥 일자 느낌으로 갈게요. 일자 느낌으로. 일자 머리 느낌으로. 디렉션을 했기 때문에 이 질감적인 느낌만 좀 빼서 이렇게 좀 한다는 느낌으로 좀 뭐라 그러지? 붙는다는 느낌인데 레이어드가 심하지 않은 느낌의 형태를 디렉션으로 저는 표현했잖아요. 이 느낌에서 이제 질감 처리 부분. 조금 더 좀 감성적인 부분으로 좀 가와서 커트를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저도 커트를 하면서도 참 다양한 스타일이 많잖아요. 정말로 많은데 저도 이렇게 시연을 하면서 저도 연습을 한다는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영상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커트하면서 그냥 연습한다는 느낌? 저도 아직도 부족한 게 있으니까요. 너무 다 저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저도 항상 이런 마음 자세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층의 느낌 어느 정도까지 연결 되게 약간 느낌이 연결이 돼 보이나요? 앞머리 느낌의 슬라이스 느낌도 좀 줄게요. 앞머리 느낌 조금 가벼우면서 뭔가 좀 붙는다는 느낌. 근데 슬라이스 커트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게 저는 생각하는 게 판넬을 정말 두껍게 잡지 마시고 얇게 잡아주세요. 얇게 잡으셔야지만 머리 느낌이 좀 더 이렇게 방향성이 좀 느낌이 더 좋다는 거 항상 생각하시면서 커트해주세요. 오케이. 좀 더 얇게. 이런 식으로 앞머리 라인 모두 다 연결해 볼게요. 질감 처리. 잘라주세요. 저는 다른 데는 정말 빨리빨리 커트를 쳐도 앞머리만큼은 일단 고객이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거울을 디테일하게 많이 보면서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라인감을 다시 한번 체크층. 너무 길어지지 않게 라인감. 이 코너 부분 있죠? 이 부위도 조금 질감 처리 끝에만요. 약간 포인트 커트로.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저는 라인감을 형태를 한쪽 라인을 잘라봤고요. 반대편 라인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반대편 라인도 동일한 느낌으로 질감 처리도 해주시고 무게감 어디를 뺄까 고민 좀 하시면서 눈으로 보시면서 차차차차 좀 더 이렇게 라인 느낌도 질감 처리 꼼꼼하게. 브렛나루 느낌도 좀 예쁘게. 그리고 웨이트 느낌 잡으실 때 일단 라운드성으로 이렇게 잘랐잖아요. 트라이앵글 라인에 이 느낌 있죠? 한 이 정도? 이 정도는 저는 수술 끝에 포인트만 이렇게 쳐요. 이런 무거운 부위. 이런 부위 살짝 치시고요. 이 사이드 느낌, 사이드에서는 질감 처리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중심의 느낌을 좀 더 나와 보이게 하고 사이드는 좀 이렇게 볼륨을 죽인다는 느낌으로 커트를 많이 합니다. 즉각 사이드 가위가 안 닿기 때문에 숟가위로 저는 머리가 딱 끊긴다는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해서 좀 이렇게 숟가위 느낌으로 조금 끝라인만 좀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대쪽 느낌도 동일하게 맞춰볼게요. 숟가위로 칠게요. 이 부위는 오케이 오케이. 조금 사이드가 여기가 무거운 것 같아요. 코너 부분이요. 이 부위 조금 더 치겠습니다. 머리가 좀 사이드가 좀 많이 떠보여서 제가 지금 여기가 조금 많이 네모네 보이는데 이 느낌은 제가 조금 더 죽여볼게요. 저는 가위를 반대로 돌린 다음에 질감 처리 살짝 코너 느낌만 좀 없앨게요. 저는 짧은 머리에서도 이런 테크닉을 좀 많이 써서 이렇게 보량감에 있는 쉐입을 네모나지 않는 느낌으로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속에 있는 질감만 이렇게 좀 빼주면서 커트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앞머리 조금 더 질감 처리 끝에만요. 길이감 안 나가게. 길이감은 최대한 안 나가게 자르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느낌 나쁘지 않아요. 살짝 좀 더 드라이 한 다음에 마무리 질감 처리 조금씩 무겁다 생각하는 부위 있죠? 그런 부위만 저는 조금씩 더 잡고 하겠습니다. 느낌 나쁘지 않고요. 저는 이제 드라이를 다 했고요. 삐져나온 부위 조금 더 쳤습니다. 저는 왁스하고요. 에센스를 조금 혼합해서 바를게요. 한 이 정도 느낌. 스타일링을 한번 해봤는데요. 느낌 살짝 이렇게 갈라지는 느낌의 포인트 앞머리 그리고 브렛나루 선 느낌 얇게 빼는 느낌과 지금 보면 살짝 이렇게 디렉션 했던 부위 있죠? 이거 살짝 길어지는 부위, 이거 살짝 뒤로 이렇게 넘겼을 때 느낌 표현을 오늘 한번 해봤고요. 전반적인 느낌은 저는 이런 식으로 오늘 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괜찮나요? 느낌? 다시 한번 이렇게. 일단 사진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오늘 표현했던 방식 레이프라인에서는 레이어드한 느낌, 미들라인 같은 경우에는 디스커넥션을 줘서 약간의 볼륨감을 형성을 한다는 것. 여기에서 포인트는 버티컬. 버티컬의 가벼운 느낌의 형태를 조금 더 줬다는 것. 이게 좀 포인트고요. 그리고 사이드에서도 옆라인을 이렇게, 속라인을 이렇게 잘랐잖아요. 이 윗라인, 미들라인에서 디렉션을 해서 약간 길이가 길어지게 한 느낌. 그래서 살짝 이렇게 뒤로 갈 수 있는 느낌으로 표현해 봤고요. 앞머리 느낌에서도 이렇게 층 한 번 더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저는 이 스타일 이런 식으로도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우리 미용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으시면 안 돼요.